안녕하세요. 새미옵TV 아트 톡쇼 진행자 여우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누구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값지게 개척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에 초대해 주셔서 뵙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 교수님을 보면 항상 친근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유, 저희 인연이 얼만데요. 저도 늘 친근하고 또 존경하고. 아, 사실은 제가 우리 하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대부분 이제 그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고 그 스토리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 교수님한테는 항상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앞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권투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집에서 권투하는 걸 제가 반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홍대 오다 보니까 내 인생에 미술로 권투로 세계 챔피언이 되려고 했던 꿈을 미술로 세계 챔피언이 돼보자 이렇게 네.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이 내 인생의 모든 거였는데 그삶 속에서 또 세상을 보니까 화폭에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그리는 그림도 예술가로서 중요한 거 아닌가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재다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그 국내외 개인전 70회하고 단체 및 초대전을 이미 뭐 1000회 이상을 경험한 작가인데 지금의 그 하정민 회장님을 화려하게 주목받게 만들어준 초기의 작품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한국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전공할 때 저희 부모님들도 너 한국화 전공했으니까 우리 집 멋진 산수 하나 그려가지고 꼭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산수화 작품 하나 이렇게 안개가 끼고 또 개울가에 물이 흐르고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셨는데 저는 산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태원에 살았는데 이태원의 풍경을 그리면 내가 누구보다도 감성적으로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처음으로 그렸던 풍경이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과연 이런 소재가 한국화의 소재로 적합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태원에 살면서 이태원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제 작품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시고 또그 이태원 풍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도시 뒷골목의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도시 풍경을 그리면서 1996년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도시 풍경을 가지고 대상까지 받게 됐죠. 그래서 그 96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받은 예. 작품이 회색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였네요. 회색 도시의 기억들. 예, 아, 한번 그 작품을 좀 한번 초기 때 작품부터 보도록 할까요? 예. 저 때가 도시의 어떤 그 풍경에서 도시의 벽면에 반대편의 도시의 느낌들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표현을 했고 제 작품이 늘 먹과 이 채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목이 결합된 그런 작품들이 저 당시에 많이 제가 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작품 같은 경우 제가 도시 풍경에서 이제 꽃으로 변화를 갖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작품은 우리가 이제 문인화를 갖다 얘기할 때
중국의 소동파가 왕유의 작품을 보면서 화중류시 시중유화라고 했습니다.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는 게 문인화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저때 작품은 제가 먹이나 색을 갖다 넣어서 그린 거지만 저 사상은 문인화. 그래서 저 작품은 한밤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제목을 많이 써서 한밤중에 사랑하는 연인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초기의 작품은 거의가 이제 수묵담채 같은 스타일로 가시다가 예. 영상을 보니까 2000년도 이후부터는 예. 굉장히 변화된 작품으로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한번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한번 시청자들에게 줘보죠. 예. 예. 사실 2008년도 저 때가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을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이 내 인생의 모든 거인 줄 알았는데 저때 우리 큰애가 태어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때서부터 제 인생은 그림으로 최고의 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딸한테 좋은 아빠가 되는 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작품들의 어떤 사랑은 연인에 대한 사랑이었으면 2008년도 저 이후의 작품은 우리 딸,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꽃으로 표현을 해서 그렸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의 평화의 섬 저 때의 작품들은 사실 저희가 일본과 독도의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이 많이 지금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저 당시의 작품들은 독도를 집어넣어서 독도라고 하는 섬 위에 떠있는 달의 모습인데 저 달은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달에 비춰진 형태로 해서 아름답고 또 화려한 모습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독도 위에 떠있는 달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인의 정원 이런 작품들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보통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제 작품의 패턴입니다. 예, 맞아요. 교수님의 그림을 보면 너무나 그 색상도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마법적이고 또 컬러로 보면은 막 이렇게 성숙한 소녀를 보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동안적이고 또 몽환적이고 이런 표현이 골고루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최근의 작품은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죠? 이게 홀로 아리랑 같은 것도 네. 최근의 작품이죠? 네. 지금 요즘 최근의 작품은 제가 이제 작품이 이제 좀 더 변화를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서 여태까지의 작품은 사랑이고 또 앞으로도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제는 사회성을 조금 더 집어넣으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느낌의 제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그리는 작품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저 작품도 제가 얘기했듯이 독도에 대한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거는 섬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을 갖다 양쪽에 표현을 했고 가운데 저 섬에 비춰서 일본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하나의 저 비춰진 달의 모습같이 잘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쪽에 한일 양국의 어떤 동반적인 성장에 대한 표현으로 저 작품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색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되게 서양화하시는 분들 같으면 기존의 컬러를 만들어 가지만 이거 동양화 같은 거 한국화는 번짐 형상, 퍼짐 이런 거는 어떻게 농도를 맞추나요? 아주 가장 초보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수묵화, 수묵담채화하고 수채화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묵담채화하고 수채화를 갖다 보면 수묵담채에서 묵자를 빼면 그게 수채화나 똑같거든요. 그 차이점은 뭐냐? 한국화의 수묵담채화는 뒤에 보면 작품이 배어서 나와요. 지금 얘기했던 스며들기 때문에
근데 수채화는 와트만이나 이런 딱 그림을 그리면 베어서 나오질 않아요. 뒷면을 보면 그건 뭐냐면 번짐이 틀리기 때문에 스며드는 거하고 수채화는 옆으로 번짐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제 전공을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작품을 갖다 해도 서양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작품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게 마치 캔버스에다 그리고 또 그 위에다 미디움을 갖다 발라도 멀리서 보니까 수채화 종이에다 그린 것 같은 어떻게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한국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한국화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번짐이나 채색 방법도 한 번에 표현한 게 아니고 계속 몇 번씩 칠해가지고 스며드는 방법을 통해서 작품을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새 그 젊은 친구들 보면 작가들이 굿즈 상품이 대세인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의 어떤 걸 보면은 패키지 디자인한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또 뭐 구두, 셔츠, 넥타이, 여성분들 스카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것을 패키지 디자인으로 국한한 게 아니라 혹시 상품으로 또 이렇게 출시했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까요? 우리가 보통 화판에다 그림을 갖다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나는 일반적인 화가들하고 다른 모습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갖다 내 작품으로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은 CD 하나를 갖다 사면 밤에 나 혼자 들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하루 종일 청취할 수가 있지만 미술은 전시에 가지 않으면 그 전시가 끝나면 그 작품을 보기가 힘들고 또 카탈로그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내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당시에 KBS 드라마에 제 작품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광고회사가 얘기해서 서울 시내 전광판에 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롯데케이스 아파트 광고를 갖다 제가 사는 집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아트워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집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집 속에 들어가야 될 소품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구찌 상품에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게 됐죠. 네, 모든 면에 굉장히 앞서가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작품을 보니까는 키친 윈스데이의 참기름인가 이게 굉장히 모던한 작품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예, 예. 저 작품인가요? 예, 예. 보면 사실 저 대표님도 그림을 그리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 저하고 제 작품의 어떤 아트 상품을 만들려고 하셨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 일반적인 참기름이 아니고 세상에서 여자들이 제일 갖고 싶은 참기름 병을 만들자. 그래서 사이즈가 저 사이즈로. 지금 보시면 누구든지 향수병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 저도 향수인 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내가 누구한테 전해줬을 때 정말 편하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참기름 병 같으면 이걸 가지고 누굴 만나서 주기도 힘들잖아. 네. 저 정도 사이즈면 줘도 핸드백 안에도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저 작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 저하고 운을 해서 만든 제품이고 지금은 이제 현대백화점의 그 명품 식품관에 저 작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아 저게 시판하고 있는 예. 거네요. 네. 혹시 그럼 저런 그 굿즈 상품 말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었나요? 이거 참 재밌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의 상품인가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거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저희가 시판하려고 저 디자인을 한 10대까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제 얼굴하고 저 당시에 이제 저희 딸 모습이 들어간 네. 그 패키지를 가지고 사실 상용화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것들보다 저 패키지가 처음에는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하고 우리 딸하고 행복한 모습이 매일같이 누군가에 뜯겨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그래요. 제가 내키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저거는 상용화 시키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저거는 그럼 이제 상품화된 거는 아니고 마스크팩으로 디자인을 했던 거네요. 예, 파정민 앤더 레이디스 2017년 향수 전시회. 그래요. 예, 그래서 방배동에 있는 향수 박물관하고 했던 그 향수 전시회를 갖다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때 전시를 두고 이쪽에는 이제 저의 모습도 있지만 제 옆에 이제 한국미술평보대사는 이제 우리 윤송아 배우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가수 주영훈 씨 부인 되는 이은미 씨. 그다음 그 위에는 도자길 정우한 배우.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 가운데는 이제 저희 딸입니다. 많이 본 연예인 같은데 키즈 모델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슈퍼모델 조양기 씨. 사진을 찍어주신 YG 포토그래퍼 저분은 이제 우리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수중 사진 전문 촬영 작가세요. 교수님의 그 작품과 또 패키지 돼 있는 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정말 작가님으로서 누구보다도 작품을 브랜드화하고 나를 브랜드화하는 거에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보여지는 대형 스크린에 있는 하 교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거는 사실 이제 광고 회사에서 저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광고로서 늘 나오다 보니까 일반인 시선이 조금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그 파트타임으로 제 광고를 갖다 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에피소드는 뭐냐면 광고회사가 쉬운 말로 한 시간이고 뭐고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될 광고가 이제 이렇게 도니까 제 광고가 한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시간 후에 이렇게 돌아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지나가면 내 걸 보려면 한 시간 동안 전광판 안에서 이제 저도 나오고 저희 딸도 나오고 하니까 저게 처음 나올 때 저희 딸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계속 쳐가지고 언제 나오나 보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뭘 쳐다보나 해서 옆에서 같이 다들 쳐다보면서 그거는 가족의 일례지만 저부터라도 한 시간 기다렸다가 하정민 교수님 뵙고 갈 것 같아요. 실체 인물 뵙기는 어려우니까 전광판을 통해서라도 새벽 TV 아트 톡쇼 시청자가 보내준 Q&A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또 저명한 우리 교수님이 나오니까 동양화하고 한국화가 어원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동양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주체로서 만든 단어가 아니고 우리 일제 치하에서 선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주체 자주 사상을 갖는 용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한국화라고 하는 명칭이고 그 한국화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 우리 대한민국에 확실하게 굳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굳혔으면 동양화는 뭐고 한국화는 뭐냐고 물어보질 않으셨겠죠. 아직까지 굳혀지지 않다 보니까 동양화는 뭐고 한국화냐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대학교 자체도 동양학과, 한국학과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저도 홍익대학교 동양학과를 전공했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한국화로 얘기를 갖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기여서 앞으로 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체계 있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서양화는 붓놀이나를 통해서 놀이 방법이 많은데 이 붓과 함께하는 놀이 방법에 한국화는 어떻게 조기 교육으로 할 수 있나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한국화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교육 이런 것보다도 학생들 자체가 붓을 가까이 하고 먹을 가까이 하고 이런 걸 갖다 많이 또 보급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연필보다는 붓을 쥐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또 우리 미술학원 이런 데서 커리큘럼을 짜실 때 그 한국화에 대한 수업을 많이 넣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질문은요. 네. 왜 K-POP 그래서 한국에서 뭐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라든가 춤추는 거라든가 이런 거 전형적으로 다 인기가 있잖아요. 스포츠까지요. 이렇게 그러면 아직까지 미보급된 거 한국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한국과 해외 시장에도 나가야 되고 또 국내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제 최근에 한국화 지능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각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또 작가들이 추가돼서 거꾸로 지금 작년서부터 국내 순회전을 통해서 한국화를 알리는 그런 전시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화 하시는 작가분들이 더 노력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작품 중에 보면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갖다 그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작품에 내용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꽃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사랑은 연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을 낳고 나선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 장모가 돼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은 틀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네. 사랑 자체지.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그리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또 그림, 그러니까 늘 눈물이 없는 그림은 슬픈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는 세상에 사랑을 평면 회화를 통해서 전하는 네. 그런 사람들인데 행함이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작가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그림을 그려서 내 그림이 얼마에 팔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건 화가로서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 삶의 나머지 부분들을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 교수님과 아주 즐겁고 보람된 Q&A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아트 톡쇼 아홉 번째는 하정민 회장님과 즐겁게 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미업TV 아트 톡쇼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고 싶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유익한 내용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자 여미와 하정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